중송, 입지 십심이라 그 지위에 들어가는 열 가지 마음 저 앞에 산문에서 있었죠. 그때 금강장 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을 설에 말씀하셨습니다. 명성심, 아주 밝고 왕성한 마음이 쳐져 있고 그 아주 미약하고 그러면은 말을 한마디로 열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열정이 넘치는 그러면서 아주 밝은 마음. 그 다음에 염리심, 싫어하고 떠나는 그래 싫어할 거 있어야 되고 떠나야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무거나 다 좋아하면 안 되죠. 무탐심, 무해심, 그 다음에 견고심, 용맹심, 광심, 대심 이런 것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청정하게 잘 안주하며 하며 지자 입차 입삼지로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으로서 이 열 가지 마음으로서 제3발광지에 들어가는 도다. 유입법의 실상이라. 보살이 주차 발광지에 보살이 이 발광지에 머물매 재행법 고무상과 그 다음에 부정과 폐괴와 속귀멸과 빨리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다 폐괴 뭐 영혼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영혼이 깨끗한 것도 하나도 없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또 견고함이 없고 머무름이 없고 또 레왕도 없는 그러한 것을 관하며 또 제유의 여중병하야 모든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병을 앓는 것과 같아서 우비 고뇌 혹의 소전이요 근심과 걱정과 고뇌와 미혹의 뒤엉킨 바요. 인생살이라는 게 늘 이제 모든 그 세상이 전부 유의법이고 우리는 유의법에 그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독 맹화가 항치연하여 탐진치 삼독의 아주 맹렬한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서 무시실에 불주시이로다. 무시실에 시작도 없는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휴식함이 없음을 관하미로다. 그것을 다 이제 관찰해서 살펴서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입니다. 불지혜라. 염리 삼류 불탐착하고 삼류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것을 다 싫어 떠나고 탐착하지 아니하고 전구 불지 무이념하니 오로지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만을 구해서 다른 생각이 없으니 난청난사 무등년이여 측량하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같을 이도 없고 짝하리도 없으며 무량무변 무핍내로다. 한량 없고 가히 없어서 핍내함이 없음이로다. 괴로움이 없음이로다. 그 다음에 애민 중생 십종심이라. 중생을 애민이 여기는 열 가지 마음이라. 견불지의 부처님의 지혜를 보고 남해 중생을 불쌍히 여기되 고독 무의 무구호하며 고독 고하고 독하고 고는 이제 어려서 부모 없는 아이 독은 이제 늙어서 자식 없는 노인 그래서 의지할 바 없는 사람 누구도 구호해 주지 않는 사람 구해줌이 없는 사람 삼독이 치연하여 상곤핍하며 탐닌치 삼독이 활활 타올라서 항상 곤하고
부족하며 주제 유혹하여 항 수고하며 모든 유 존재의 옥에 갇혀 가지고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서 항상 고통을 받으며 번뇌가 전두하여 맹무목하며 번뇌가 뒤덮이고 또 뒤덮여서 눈이 멀어서 눈이 없으며 지락이 하열하여 뜻과 좋아하는 것이 너무 하열해 천박해 그래서 상법보하며 법보를 상실한다 법의 보배를 상실해버린다 수순생사 포열반하나니 생사를 수순하고 열반을 두려워하나니 아응구피 근정진료도 내가 응당 그들을 구호해서 그들을 구제해서 부지런히 정진하는도다 중생제도의 원력과 방편이라 장구 지혜하여 장차 지혜를 구해서 중생을 이익해야 돼 하사 방편 영해탈구하여 무슨 방편을 생각해서 해탈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분리열에 무해지하니 열에의 걸림없는 지혜를 떠나지 아니하니 피부 무생해 속이로다 무생해 저것은 그것은 다시 무생해 생멸이 없는 지혜에 일어난 바더라 십념 차에는 종문득하고 생각하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생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그게 이제 문수지혜를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닦아서 얻은 지혜는 문수지혜가 못 됩니다 그게 그래서 무생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생각하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종문득이라 법문을 들음으로부터 얻는 것이야 본래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법문을 들려줘야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듣고 알아야 그것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태양빛 없으면 태양 모르죠 달빛 없으면 달 모릅니다. 그와 같이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알듯이 그 설명을 통해서 본래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음으로 해서 얻어지게 된다. 여시 사유 자근야하여 이와 같이 사유해서 스스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래 청서 무관연하여 밤낮으로 듣고 익혀서 사이가 없어서 유의 정법 위 존중이로다 오직 정법으로서 존중함을 삼음이로다 그렇죠 정법 구현이라고 끊임없이 정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국성 재패 재진보와 나라와 성과 재물과 폐물 그리고 온갖 보물들 처자와 권속과 왕위까지 보살이 법을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여시일체를 개능사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보시하는도다 다 버리고 보시해버린다 이 말이야 여시일체를 개능사로다 두목이비설아치 머리 눈귀코 혀 어금니 그리고 치아 그리고 수족과 골수 그리고 심, 혈 심장과 여기서 심은 심장입니다 심장과 피와 살점까지요 차등을 계산한 미위난이요 이러한 것들을 다 능히 보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고 이런 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다니 문법이 천안이로다 다만
법문 듣는 것, 문법이 가장 어려움이 된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두목입이 설라치, 수족, 골수, 심혈육, 차등은 개사 이런 것을 다 버려서 보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다만 법을 듣고서 법을 듣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되는 도다. 열반경에는 설산동자가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런 소리를 문득 듣고는 나머지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구절을 들려줄 사람이 없는가 하니까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그 몸을 나에게 보시하면은 내가 일러주겠다 라고 하니까 내가 몸을 먼저 보시하면은 누가 듣느냐, 먼저 일러주면은 내가 틀림없이 이 몸을 보시할 테니까 먼저 들려달라 이렇게 해서 사나이들의 약속인데 그게 안 지킬 택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찰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라고 하는 구절을 더 이렇게 읽어주니까 빨리 떨어져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얼른 받아 먹겠다 라고 하니까 잠깐 하고는 이제 그 들은 것을 내 혼자 이렇게 듣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서 절벽에다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개성을 적어놓고 한참 다 적어놓고는 이제 이쯤이면 됐다.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는 적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퍼뜨리게 될 것이니까 이제는 내 이 한 몸 떨어져 죽어도 이것을 내 몸을 나찰에게 바쳐도 조금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찰이 더 받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그런 거 이야기죠. 단이 문법 위천하이라 법을 듣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된다. 서류일례 부사로되 설사 어떤 사람이 와서 보살에게 말하되 숙능투신 대화경치요 누가 능히 몸을 던져서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아당이여 불법보라 하면 내가 마땅히 그대에게 법보를 주기만 한다면은 법보를 준다면은 문이 투지 무겁구로다. 그 법보 불법의 보물을 탁 듣고는 그 몸을 던지는 데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다. 그 설산동자 이야기하고 똑같은 뜻이죠. 내용이 아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가사 화만 삼천개라도 가사 불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하다 하더라도 아종범세 이 투입이니 신종 이 몸은 저기 범천세상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불구덩이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위구법계 불이 난이었던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거든. 항부 인간 제 소과 하물며 다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작은 고통이겠는가. 참 가슴을 찌르는 소리예요.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몇 번이나 가슴에 찔렸는지 몰라. 그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는 그저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갈등하고 그저 갈등하는 세월을만 보내는 거예요.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어려움으로 삼지 않거든 하물며 인간 세상에 그것 자질구레한 작은 것도 몸 좀 아픈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끙끙대느냐 말이야. 종초발이
지득불이 처음에 발심할 때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성불에 이르기까지 기간 소유 아비고를 그 가운데 있는 그 많고 많은 쉴 새 없는 고통들을 위 문법고 개능서든 법을 듣기 위한 까닭에 다 능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거든. 하항 인종 재고사 어찌하며 사람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래 법을 그마치 존중하고 그마치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법이 그마치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가치 있는 법이지만은 또 별 가치 없이 여겨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금강경에 우리가 수없이 봤듯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삼천대천세계 칠보의 값보다도 더 우수하고 위대하다. 삼천대천세계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득히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도 사국의 하나의 가치가 훨씬 높다. 그건 뭐 부처님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얼마나 가슴에 그 와 닿느냐.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다를 뿐이에요. 그 말은 정말 진실한 말이고 제대로 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대로 새기질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3지의 공과라 문의열이 정사유하여 듣고 나서 이치와 같이 바르게 사유해서 획득 사선 무색정하며 획득 사선과 색계 사선과 무색계 선정 무색계 사선을 획득하며 그 다음에 사등 오신 차제기나 사등 자비희사죠. 그 다음에 오통 오신통 아까 우리가 처음에 소두에 봤던 거 그런 것을 차례대로 일어나 불수 기력이 수생이로다. 그 힘을 따르지 못하고 공부의 힘을 따르지 못하고 업따라서 수생한다 그 말입니다. 업따라서 수생한다. 보살이 조차 견답을 하여 보살이 여기에 머무너서 많은 부처님을 칭견해서 공양하고 청문 법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다 이렇게 하며 단제 사옥 전 청정하니 모든 삿된 유혹을 다 끊고 더욱더 청정해지나니 여련 진검 최무멸이로다 최무감이로다 마치 진검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그 최의 양은 가망이 없더라. 주차다작 도리 왕하여 이 지위에 머물러서 흔히들 도리천왕이 되나니 화도 무량 제친중호대 뭐 한량 없는 모든 천신의 대중들을 교화해서 제도하되 영사 탐신 주선도하여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선도에 머물게 해서 도리천 많은 대중들을 전부 천왕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에 무슨 뭐 그 제도를 고치고 뭘 새롭게 하고 뭘 하는 것도 주지만이 오직 할 수가 있어. 이 도리천왕이 돼가지고서 한량 없는 도리천 대중들을 화도해, 교화해. 그래서 이제 탐심을 버리게 하고 선도, 착한 도를 행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 일향의 전구 불공덕이로다 한결같이 일향의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구함이로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지하려고 박이 터지고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지 마음대로 또 하고 주지가 되면 또 지 마음대로 하고 참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됐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 절도 도량을 잘 다듬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감동을 하고, 우리가 일본절에 가면은 그 일본절 도량 잘 다듬어 놓은 거 보면 그냥 감동하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못해? 도량이 크다고 꼭 잘한 것도 아니야. 조그만 도량에도 어떻게나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다듬는 것도 아니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그 어떤 그 영향을 잘 살려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량 하나를 다듬는 것도 주지의 안목과 주지의 원력과 주지의 그런 마음으로 주지의 그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다듬어서 그 도량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화를 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물을 떠가는 곳에도 부처님 말씀을 조그만 종지에 그 저기 저 종이에다가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놓고 한 장씩 뜯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돈 얼마 안 들고 마음만 내면은 큰 복공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절에는 대개 물이 좋고 하니까 물들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동전 몇 입 건지려고 불전통 갖다 놓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딱 해놓으면, 야 누가 이게 딱 하나 뜯어가면 그게 만장을 걸어놨고 만장을 가져가서 그 중에 한 구절 한 사람만이라도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그건 충분히 그 값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불자 주차 근정진하여, 불자가 이 지위에 머물러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백천산매 개 구족하며, 백천산매를 다 구족하며 백천부를 칭견해서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나, 약이 원력 부가시로다. 만약에 원력으로서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지나가는 도다. 결설이라. 일체 중생 보호 이익이 일체 중생을 널리 이익하게 하는 것이 피제 보살 최상 행위니, 저 모든 보살들의 가장 최상의 행위다 말이야. 제일 높은, 제일 훌륭한 행위다.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게 그게 보살의 제일 훌륭한 행위다. 여시 소유 제3지를 이와 같은 못 있는 바 제3지 팔공지를 아이 기 이해서 이러다. 내가 그 뜻을 의지해서 이미 다 해석했도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제 36 십지품 26지 3이라 염해지입니다. 제3 염해지, 제4 염해지. 염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꽃염자 지혜했자니까 지혜가 더 빛나는 입장입니다. 발광기보다도 더 그 지혜가 훨씬 더 한층 더 빛나는 그런 그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문이라 들음을 경사스럽게 여기다. 불자 문차 광대행의, 불자가 이 광대행의 가락 심묘 수성법하고 가히 즐겁고 깊고 미묘하고 수성한 법을 듣고 그 마음이 용렬, 용기가 생기고 기쁘고 크게 환희해서 보구 중생 공양 분리로다. 널리 중화 보산 중화하야 널리 온갖 아름다운 꽃을 다 흩고 올리고 해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연설여지 묘법시에 이와 같은 묘법을 연설할 때 대지 해수계 진동하니, 대지와 바닷물이 다 진동하니 일체 천녀가 함 환희하여, 일체 천녀가 모두들 환희해서
개토 묘음동 찬탄이로다. 아름다운 소리를 모두 모두 찬탄하는 소리를 내면서 크게 찬탄한다. 자제 천왕 대경헌 대헌경하야 자제 천왕이 크게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겨서 우만이부 공양불하고 만이보배를 비오듯이 내려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찬탄에 말하되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출연하셨다. 아, 부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참 부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셨다 한 사실도 오늘날 2600년 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많고 많은 설법하신 것도 저를 위해서 하셨고 또 이 화엄경이 오늘날 내 손에 오기까지 이 모든 것도 전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에 화엄경이 쓰려졌고 내가 나이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것을 그래 생각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자기 부처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을 저 객관시해가지고 저 멀리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 내 부처님이 되지 않아요. 연설 제일 공덕행이로다. 제일 공덕행을 연설한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히 화엄경은 전부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연설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공덕의 행입니까? 여시지자 제지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의 모든 지위의 뜻이 백천급 심난득이언을 백천급 동안에 매우 얻기 어렵거나 아금 호련 이등문하니 이등문 내가 호련이 보살 승묘 보살 승행 묘법음 보살의 스승한 행과 미묘한 법의 소리를 얻어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듣게 된 것을 경서스럽게 여긴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설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니까 다음 단계를 설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원경연설 총회자의 원컨대 다시 총회 지혜로운 분의 후지 정무여도 하사 후지 다음 지위에 결정적인 남음이 없는 도를 연설하시사 일체 모든 천인들을 이익해 하소서. 차제 불자께 낭문 하나이다. 이 모든 불자들이 듣기를 즐겨 하나이다. 용맹 대신 해탈월이 용맹스럽고 큰 마음 가지신 해탈월 보살이 처음 금강장 은호대 불자야 금강장 보살에게 청해 말하되 불자시여 종차 전입제 사지하는 1호부터 전전이 제 사지에 들어가는 소유 행상 원 선설하소서. 있는 바 행상을 원컨대 선설하소서. 그렇게 이제 개송을 먼저 앞에다 놓고